선생님입니다. 오랫동안 한파에 고생들을 많으셨죠. 오늘부터 날씨가 따스해진다고 하니 그동안 고생했던 그 추위에 떨었던 아이들 햇빛 쬐게 하면서 사용만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벤트 소식이에요. 지난 2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당첨자 발표도 있었죠. 모두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제가 오늘 이벤트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8분에게 뿔분 3개를 보내드렸는데요. 너무 그 상품이 약소해서 미안하고 막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실망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분께는 굳지 않은 제가 만든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렸는데요. 사용하시다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소한 상품이어서 신뢰되는 게 아닌지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닌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깊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벤트 참여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와서 이벤트를 마쳤음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바구니에 모둠으로 심어진 이 아이를 제가 잘 기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800분이 구독이 되면은 그때 또 감사 이벤트로 이 아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는 물건을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은 성